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짜잔. 가위를 오늘 샀는데요. 제가 쓰는 테크닉 가위 중에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이거는 보통 저는 이제 이 가위를 스트로크 가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테크닉 가위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저씨한테 이름 물어보니까 비드라이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드라이에서도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나 이런 걸할수 있다고 해서 비드라이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위의 느낌 자체는 이렇게 양쪽이 동그란 느낌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면 자체는 되게 두껍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위는 5.5인치입니다. 5.5인치고 테크닉 가위인데, 테크닉 가위는 아무래도 날선 자체가 이렇게 둥근 느낌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으로 커트를 자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자르실 때 기본 개폐지를 하셨을 때는 빼면서 약간 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한번 써봐서 오늘 시연 한번 해보려고. 요건 제돈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저는 C커브 가위가 총 3개나 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이 가위 아저씨가 이거 꼭 써보라고 해갖고 한번 써보라고 테스트 삼아 갖다 주신 건데, 지금 이거는 C커브 가위잖아요.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C커브 가위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인치가 되게 틀려요. 이게 되게 작잖아요. 근데 C커브 가위는 작게 만드는 게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이렇게 쇠를 할때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말로는. 그래서 이 인치 가위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제품은 이렇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테크닉 가위. 그리고 제가 기존에 쓰는 가위. 지금 커브성은 기존 게 훨씬 더 커브가 많이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거는 살짝 돌아가 있거든요. 근데 인치가 지금 가위 느낌으로 보면 좀더 작다 보니까 개폐를 했을 때좀 자유스럽게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브드 가위도 한번 써볼게요. 발음이 안 돼. 테스트로 한번 주시고 간 거라 뭐좀막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살짝만 써보고. 근데 느낌은 이 가위는 좀 고가더라고요. C커브 가위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렴한 거를 쓰는 편이거든요. 이 35만 원에서 가격대는 보통 저는 이 가위 같은 경우는 35만 원 주고 구입했던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가위인데. 가위 브랜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가위예요.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느낌이 더 난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좀 테스트인데 또날 깨지면 안 되니까, 날 나가면 또 사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3% 빠졌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C커브 가위와 비드라이 가위 두 가지의 느낌으로 테크닉 가위가 어떤 게더 느낌이 더 좋을지 한번 저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비드라이 가위로 한번 스트로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짧게 치는 편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좀잘볼수 있게끔 앞쪽으로. 지금 보게 되면 스트로크는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는데, 스트로크는 길게 들어가지 않고 보통 이 앞쪽 느낌에서 앞 가위의 느낌으로만 스트로크를 치는데, 이렇게 밀면서 자르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빼면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가위 느낌은 개폐감이 되게 좋네요. 지금 보면 개폐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쓰는 테크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이 조금 날카롭기도 한데 느낌은 되게 좋은데요. 좀 싸게 오늘 잘 샀어요. 그 원래 사장님이 이 가위가 저한테 45만 원, 45만 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가위 사장님이 오늘 오셔서 이 가위 제가 물어봤거든요. 테크닉 가위 좀 있냐고 그랬어. 하는데 가격을 45만 원 부르더라고요. 40만 원 불렀다. 40만 원 불렀는데, 제가 이 사장님이랑 10년 넘게 거래했거든요. 저는 거의 이 사장님한테 가위 사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사장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 가격으로 후련쳐가지고 50% 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어거지죠. 어거지인데, 어거지로 좀 샀습니다. 근데 뭐 단골 좋다는 게 뭡니까? 한 번 정도는 싸게 줘야죠. 그래서 20만원에 오늘 구입했습니다. 짧은 머리 한번 쳐볼게요. 아주 짧은 느낌.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그리고 가위 자체가 5.5인치라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 크다는 느낌은 좀 안 드네요. 크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손에서 왔다 갔다 정도. 오, 느낌은 참 좋네요. 새 가위라 그런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스트로크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찼을 경우에는 이렇게 빼면서 올리면서 꼭 들어간다는 거 제가 금방 안 올렸는데 7년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확실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 느낌도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스 느낌 끝까지 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뜯긴 느낌 좀 있어서 지금처럼 보면 슬라이스 가위는 끝까지 면 그 가위의 배가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가서 부드럽게 슬라이스 이런 식으로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부드러운데 짧은 머리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짧은 쪽으로. 솔직히 가위를 솔직히 필요 없는 것까지 좀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안 쓰는 가위도 되게 많은데 새 가위 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위를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잘 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끝까지 넣어서 부드럽게 빠지는데요. 확실히 부드럽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빠져요. 슬라이스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질감 처리할 때 느낌 부드럽게 끝까지 슬라이스 하실 때는 얇게 이렇게 트셨으면 가위질을 개폐를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부드럽게 그 대신 힘을 줘서 자르시게 되면 이게 툭 나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좀 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모량감이 좀 무겁다 싶은 정도에 끝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개폐질을 지금처럼 오 부드러워요. 역시 확실히 새가이라 느낌이 좋아요.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짧은 쪽도 한번 해볼까요? 짧은 쪽. 저는 테크닉 쓸 때 이런 머리 틴닝으로도 쓰는데 테크닉 가위로도 쓰거든요. 손 좀 해서 끝에만 이렇게 할 때. 오 느낌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번 끊어볼까요? 중간에 끊는 느낌. 볼게요. 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처럼 저도 이렇게 중간에만 좀 모량감 빼고 싶을 때. 지금 이런 B커브 가위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처음 써봤는데 원래 예전에 쓰다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가위는 좀 잘 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오늘 사장님이 써보라고 한 C커브 가위 근데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가리 날 안정감은 확실히 있고 근데 솔직히 가위는 100만원짜리 넘는 가위 새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부드럽네요. 확실히 부드럽고 스냅이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일단 커브를 한번 해볼게요. 오, 느낌 좋아요. 확실히 비싼 게 좋네. 오호 느낌이 아주 좋아요. 오 좋은데요 진짜. 확실히 슬라이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스는 느낌이, 슬라이스는 약간 스트로크 가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피커, 비드라이브 가위가 슬라이스 느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것도 뭐, 근데 나쁘지 않네요. 살짝 힘 빼고 다른 테크닉 좀 쓸까요? 근데 저는 이 가위 오늘 써보라고 이렇게 주시고 가셨는데 확실히 가위 느낌의 쇠 느낌은 되게 단단하고 그냥 정말 좋은데 보내주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왜냐면 가격대가 이게 C커브 가위인데 테크닉 가위잖아요 따져보면 이 가격인데 아저씨가 저한테 말했을 때 아저씨는 저한테 가격 좀 싸게 주거든요. 그래도 80 얼마인가 90 얼마인가 좀 비싸게 불렀어요 이 브랜드인데. 그래서 조금 보내주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그리고 커브성이 너무 약해요 지금. 이렇게 C커브 가위를 쓰는 이유가 동일하게 이렇게 일자로 잘라도 C커브한 느낌이 좀 더 들어서 좀 끝이 좀 더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짧아서 되게 안정감은 있는데 좀 커브성이 너무 약해서 지금 보면 커브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별로 저는. 그리고 오늘 다시 제 거는 좀 더 마디가 길잖아요. 마디가 큰데 한 번 더 살짝 오케이. 오. 확실히 저는 좀 커브성이 좀 이렇게 있는 가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사장님 제 영상 보고 또 홍보해 주라고 이렇게 써보라고 테스트 줬는데 이것도 찍었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죠? 안 좋게 말해갖고. 제가 쓰는 가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테크닉적인 가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싸게 이 가위 구입했는데요. 이 브랜드는 타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타이거, 한국 건지 일본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싸게 샀으니까. 근데 뭐 일본 말로 막 돼 있긴 한데 이거 어디 제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오호. 근데 이 느낌 진짜 좋네요. 오늘 저는 B 드라이브 가위와 C커브 가위인데 조금 이렇게 라인이 작은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위가 만들기가 힘든데 한번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해봐라고 해서 줬는데 두 가지 써봤는데요. 가위를 사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가위는 한 번 사게 되면 오래 쓰시는 분들은 막 10년 넘게 쓰잖아요. 우리가 거의 뭐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가장 많이 쓰는 우리 미용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는 정말 꼭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위를 저는 살 때 저는 좀 다양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후회 되게 많이 했거든요. 후회를 많이 해서 꼭 가위 사실 때는 어떤 가위가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는지 꼭 아시고 그리고 C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도 꼭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근데 C커브 가위와 이 B드라이브 가위는 테크닉 가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블런트 가위는 아니에요. 블런트 가위는 아니고 테크닉적인 거 약간 플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테크닉 가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C커브 가위와 이런 약간 B드라이브 가위는 느낌 둘 다 할 수 있는 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C커브 가위는 저는 좀 오래 써서 손에 좀 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오늘부터 한번 이 B드라이브 가위도 한번 써볼게요. 슬라이스 할 때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 저도 오늘 가위 아저씨한테 이렇게 했는데 사서 이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느낌이 좋아서 한번 잘 쓸 것 같아요. 가위 사실 때는 꼭 브랜드 가격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가위가 내 손에 맞냐 안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타입, 이 타입의 손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좀 괜찮다 생각하는 가위들은 이 손잡이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정감이 좀 들어서 이 손잡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손잡이여서 좀 편하고요. 일단은 테크닉 쓸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위 사실 때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요.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가위 느낌 그리고 개폐지를 딱 해봤을 때 가위 느낌 그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왠지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가위가 있거든요. 그런 가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가장 많이 남겨주신 글 중에 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가위 어서 사세요? 브랜드 뭐예요? 저 솔직히 말하면 브랜드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제가 가위, 제가 사는 아저씨, 그냥 저는 뭐 그 아저씨한테만 사니까 그분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헤어 모델 하실 분들, 미용 하시는 분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헤어 모델, 저랑 이렇게 헤어 말하면서 좀 특이한 헤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날짜 잡아서 한번 같이 영상 한번 찍어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